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가 나도 처음에 강아지 목줄이라는 게 비인간적이다 뭐 그런 얘기 많고 그래서 다 가슴줄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강아지 난 강아지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많이 만났으니까 물어보니까 강아지마다 다르대. 가슴줄이 맞는 애가 있고 목줄이 맞는 애가 있고. 그치. 특히 앞으로 튀어나가는 애들은 목줄 채워야 되고 얘도 그래서 가슴줄 찾다가 목줄을 바꿨어. 얘는 막 뛰쳐나가잖아. 어 그러면 여기가 되게 안 좋대 강아지한테. 확 뛰어나가다 여기 칵 걸리고 칵 걸리고. 타이트하니까. 제로는 그럼 주로 뭘 먹어? 제로는 원래 화식을 했었어요. 화식. 그러니까 그 생고기 잘라서 그 짐승들처럼 정말 야, 그렇게 화식 고급이네. 익혀주는 거. 야, 그거는 매번 해준 거예요? 아니면? 네, 매번. 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가거나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불편한 거야. 안 맞아, 먹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 날씨의 영향도 또 중요하잖아요. 고기가 또 상할 수 있으니까. 아니 LA에서 뭐 먹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서 먹었죠. 이제 고기 캔이나 뭐 이런 거. 미국이 한국보다 강아지 데리고 다니기 훨씬 편하대. 달려 있구나 역시. 오히려 그 스트리트 그 길에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에 강아지 물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어머. 그러니까 와서 물 마시고 가라 이거. 물 한잔 주기 목 죽이고 가라 이거네. 맞아, 맞아. 강아지 물잔이 이렇게 있어 가게 앞에. 그 정도로 되게 자유로워. 잘돼 있구나. 그래서 그날에 일단 강아지는 막 유기견도 거의 없잖아. 그치 책임. 땅이 그렇게 큰데도. 분양 자체를 되게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미안한데 너무 더워. 손 대지 마. 아니,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 보여서 이열치열이. 나 손 대지 마. 너무 더워 보여서. 나 손 대지 마요. 자, 그럼 나 예민해졌어 지금. 그러면은 일어날까요? 오케이. 가자. 다음 코스로 또 한번 이동하시죠. 키보가 가자.